네, 역시나 오늘장에서도 빠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 11%까지도 지금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부터 좀 살펴봐 드릴까요? 네, 대명에너지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겠는데요. 대명에너지 오늘 상장일이었죠. 예. 예, 신규 상장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사실 너무 공모가도 하회하는 지금 주가 너무 안 좋네요. 예. 네, 일단 이 부분은 시장에서 공모가, IPO 시장을 지금 대변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좀 선택을 했는데요.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솔루션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이 지금 사실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뭐 국제유가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 에너지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원전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사실 신재생 에너지가 좀 잘 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국내 수요보다는 해외 비중이 큰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CS윈드 같은 풍력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지금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명 에너지 사실은 청약 당시부터 부터도 그렇게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지 못하고 있었고요. 예. 지금 IPO 시장에서 일단은 기관 수요 예측 결과라든지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의 청약 경쟁률만으로도 대략은 상장 이후의 주가의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상으로 한 공모주 청약 결과가 150대 1로 사실 저조한 흥행 성적을 보여줬기 예.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시장에서 좀 감안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보다는 주가의 흐름은 더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공모가가 지금 15,000원이었습니다. 15,000원을 더 하회해서 13,000원대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장 초반 보통은 이런 종목이 그래도 한 번쯤은 사실 좀 시초가는 좀 높게 나타나긴 예. 하는데 그조차도 좀 힘든 분위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지금 IPO 시장이 워낙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 좀 어떻게 보면 더 과하게 IPO 시장이 더 위축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관들의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못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에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 오늘 좀 빠진다고 해서 또 쉽게 또 들어가셔도 안 되는 게 어느 정도 좀 공모가가 좀 정리가 되고 한마디로 예. 적정 주가를 찾아 나서는 기간이 더 필요하다. 아마도 내일도 조금은 더 약세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런 분위기가 쉽게 좀 변화하기는 쉽지 않다. 신규 투입 이렇게 좀 청약도 그렇지만 예. 신규 투자도 좀 주의하셔야 되는 종목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낙 수요 예측이 부진했다 보니까 사실 이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도 상장을 한 차례 연기를 했었고 네, 또 맞습니다. 사실 희망 밴드도 좀 낮췄었잖아요. 네. 근데 범위를 낮추고 다시 좀 코스닥에 입성을 한 건데 참 마음이 안타깝네요. 네, 사실 지금 예. 뭐 대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 5월에만 하더라도 SK쉴더스라든지 원스토어 같은 경우가 상장을 철회하면서 맞아요. 시장 분위기를 다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나 IPO 시장 역시도 지금 시장이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하셔야 될 좀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 손절 라인을 좀 잘 잡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손으로 좀 보면 좋을까요? 뭐 다행히도 오늘 일단 뭐 크게 많이 빠진다라기보다 예. 지금 공모가는 일단은 하회를 했고 오늘 그래봤자 이제 고점에서 만약에 신규로 들어가셨던 분들도 한 15,000원대에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아직은 물론 손실 폭이 좀 있겠지만 예. 그래도 비중을 좀 줄일 수 있는 아직은 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행히 어느 정도 적정 구간 내에서 지금 움직임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손절가는 12,000원까지 한 13,000원 정도 선을 잡고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좀 손절 라인을 잡아드리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대덕전자도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또 메이저 수급이 양매도가 붙고 있네요. 네. 일단은 대덕전자 오늘 좀 빠지고 있는 분위기긴 하지만 그래도 하락장세에서 잘 버틴 쪽이 반도체 기판 예. 관련된 종목들이고요. 앞서도 또 심텍도 이야기도 해주신 거 제가 봤는데요. 예, 예. 대덕전자 역시도 지금 일단 1분기 성적도 좋았습니다. 영업이익은 448억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500% 이상 증가를 하면서 시장 기대치에 부합을 상회를 했죠. 시장 기대 제 상해를 하면서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는데 이 부분 사실 앞으로의 기판 쪽
반도체 기판 관련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고 공급 면에서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 우위 시장이 지속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덕전답뿐 아니고 반도체 기판 관련주 뭐 심텍이라든지 코리아 서키트 전반적인 종목군 모두 다 지금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급에 대한 좀 불균형, 반도체 수급의 쇼티지 현상은 좀 지속될 것이다. 사실 1년 전부터 시작된 이 반도체 쇼티지 쪽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 기판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에 대덕전자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판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고마진 제품에 대한 부분을 확대를 하고 저마진, 저수익 분야에 대한 부분을 축소를 시킴으로써 매출 성장과 함께 영업이익률 또한 좋아지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도 플립칩 볼그레이드 어레이라는 FCBGA라는 제품에 대한 투자 효과에 대한 부분을 이익으로 좀 반영시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앞으로 매출 성장세와 함께 마진 개선까지 더해질 경우에 앞으로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횡보하고 있습니다. 횡보하면서 지금 횡보를 하면서도 약간 주가는 좀 지켜내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빠르게 손절을 할 타이밍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할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은 일단 지켜보면서 비중을 조금씩 더 확대를 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3만 원 선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3만 원 선 위아래로 조정이 있을 경우 3만 원 아래로 좀 더 빠진 경우에는 예. 그때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유효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고점을 뚫고 지나가는 자리 인데 전고점 32,000원대였었고요. 전고점을 만약에 다시 또 뚫는 과정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36,000원대까지 1차적으로 목표가를 좀 제시해드리면서 손절가는 26,0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버틴 종목이다 이렇게 표현해주셨는데 작년 뭐 말부터 올해 초 뭐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잘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는 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장도 어쨌든 조정 흐름 속에 있다. 2%대 지금 낙폭 기록 중이고요. 3,550원 그러나 버틸만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36,000원 드려보고요. 손절 라인은 26,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HMM을 또 만나보게 되네요. 3%대인데 그래도 최근 흐름들 보면은 나쁘지는 않았어요. 네. 예. HMM뿐 아니고 이제 해운업 관련해서 패노션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 줬긴 했는데요. HMM 오늘은 좀 살짝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아무래도 잘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 차익 실현이 좀 빠르게 나타나면서 빠르게 좀 수급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HMM 이번에 실적도 워낙에 좀 좋았습니다. 6개 분기 한마디로 1년 반 정도 계속해서 최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운임 상승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큰 부분이고 이제 물류 병목 현상 등으로 인해서 운임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계속해서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도 마찬가지로요. 이번 분기에도 지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도 약 한 100% 정도 오른 부분이 있고요. 예, 영업이익 역시도 208% 증가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실 그에 따른 모습은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예. HMM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와 어느 정도 좀 동행성을 가져가고 있는데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1월에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대비해서 약 한 80% 이상 상승세를 작년 초 대비해서 지난 연말 기준으로 약 한 7, 80% 정도 가격이 운임지수가 올랐고요. 그에 반해서 지금 1월 달 이후로 지금 4월, 5월까지에서는 사실 좀 다시 한번 좀 운임지수는 좀 내려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HMM의 주가가 좀 최근 반등이 있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물류 대란에 대한 부분이 가장 강했고 최근에는 이제 상하이항에 대한 봉쇄로 인해서 상하이항에 지금 해상에 지금 적재되어 있는 선박 수가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으로 예. 물류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좀 해소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좀 가져올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유가 급등에 대한 부분도 다 어느 정도 반영을 하면서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가 물론 단기적으로 좀 오르긴 했지만 그렇게 또 부담스러운 자리는 또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좀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만약에 지금 2만, 3만 원짜리를 좀 뚫고 내려
내려와서 한 27,000원, 28,000원대까지 내려오고 된다면은 추세적으로 봤을 땐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이 우상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목표가 자체도 좀 짧게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일단 정고점인 37,000원대까지는 사실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은 지금 시장의 상황이기 때문에 짧게 한 33,000원으로 목표가 제시해 드리면서 손절가 27,000원 좀 짧은 구간 내에서 트레이딩도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뭐 삼성증권이나 대신증권 같은 경우도 42,000원, 3,000원대까지도 목표 주가를 또 상향을 한 그런 리포트들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3.5%대 낙폭 3만 원 흐름인데요. 제시해주신 목표가는 33,000원, 손절 라인은 27,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